자, 들어가. 저기요, 여긴 독방인데요? 잡새 새끼들, 그때 나만 안 잡았으면 우리 엄마는 지금 건강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죽어! 야, 전태랑, 이젠 네 죄값을 받을 때다. 잘 가라.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일은 죽을 때까지 저희들만의 비밀입니다. 죽어! 죽어! 혁부, 너 왜 그래? 제발 죽어주세요. 그래야 저희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고요. 교도관이 시켰어? 형사님을 죽이면 돈을 준다고 했다고요. 그래, 만약 날 죽이면 넌 무사할 것 같니?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당신을 죽여야 돼.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우리 엄마, 당신이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너 이용당하는 거야. 네가 날 죽여도 교도관들의 비밀을 안 너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 사건이 끝나면 너희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게 도와드릴게. 그러니까 지금은 진정해. 정말요? 그래. 그리고 내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다시 교도소로 가지. 이제 전태랑 단미철을 제거했으니 이제 우리 감옥에는 살인자가 6만춘 그 녀석뿐이로군. 일이 슬슬 풀리는구만. 에, 그나저나 단미철을 제거하고 나면 최덕복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에, 살려두었다간 너무 많은 걸 아는 최덕복이 계속 신경 쓰이실 겁니다. 당연히 단미철을 죽이자마자 제거하라고 지시한 상태지. 서로 감옥 안에서 싸우다가 서로 죽었다고 위에 보고하면 누가 수상하게 보겠나? 교도관님! 교도관님! 처리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그럼 약속대로 돈을 주시는 거죠? 너 같은 놈한테 돈은 무슨 돈! 여기서 너를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고생했다, 죄수본 5823. 어! 내 말이 맞지?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쩌죠? 일단 나 옷 좀 벗을게. 에? 그게 무슨... 벗는다고. 아이,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지만 아이, 장이야. 너무 빨라. 아이, 부끄려. 언제까지 쳐다볼 거야? 뒤돌아. 아이, 죄송합니다. 자, 이제 가자. 어? 이제 어쩌시게요? 일단 나를 여기서 내보내줘. 용덕출, 의경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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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교도관복을 입고 있어요? 어이, 덕보, 넌 왜 거기 있니? 뭐 사정이 좀 있습니다. 설명할 시간은 없어. 우리 작전은 완전 실패했다. 내가 사무실로 가서 증거 될 만한 걸 찾으면 신호를 줄 테니 그때 이 열쇠로 너희들이 나와서 교도관의 시선을 끌어줘. 예? 아, 하지만 너무 무모해요. 증거를 찾아서
어쩌시게요? 증거를 가지고 여기에 탈옥할 거다. 너희들이 감옥 안에 있는 교도관들의 시선을 끌어줘. 아니, 탈옥은 너무 무모해요. 교도소 안에 교도관은 우리가 어찌하겠지만 감옥 밖엔 경비가 더 삼엄하다고요. 다 방법이 있지. 여기 운동장 세 번째 벽돌에 구멍이 있거든. 그쪽으로 몰래 나갈 거야. 에이, 어쩔 수 없죠. 무모하긴 하지만 믿겠습니다, 단영사님. 아, 맞다. 그리고 교도관의 딸이 서두팔 사건이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 일단 알겠어. 작전 실행하자. 단미철 잘 처리했어? 네, 물론입니다. 가서 확인해보세요. 아, 그래. 응? 그런데 최덕보, 네가 왜 살아있지? 아, 왜 그게 무슨... 어? 어이, 교도관, 부기사관님이 최덕복도 처리하라고. 어? 넌 단미철? 들켰군. 증거가 될만한 게 없어요. 어째요? 분명 있을 거야. 오잉? 이게 무엇이요? 오잉? 어? 이게 뭐야? 아? 지금까지 제거한 죄수 목록과 돈을 받은 장부 같은데요. 이런 곳에 숨겨놓으니 증거를 찾지 못했던 거군. 이제 증거는 충분해. 장부를 가지고 여길 떠난다. 네. 의견아, 시작해. 라고 단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를 찾으셨구나. 그런데 어떻게 교도소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저한테 다 맡기십시오. 저 극장 미파 오른손입니다. 형사님은 감옥 문만 개방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얘들아 들어가자! 으유! 좋아, 이팀이다. 지금 안에 죄수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진압 좀 도와주십시오. 뭐라고? 이 자식들이 그냥! 이제 이 사건도 끝인가? 꼼짝마.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따라와라. 꼼짝 말고 들어가! 됐어. 그래도 시간은 벌었어. 네. 잘 탈출하셨겠죠? 그럼요. 우리 자리를 뭘로 보고 어이, 너네 여기에 수감된 육만추는 어디 갔어? 어디 간다고? 육만춘 씨가 어디 간 거죠? 그래. 여기 있었는데. 그러게. 탈출했어. 탈출했어. 기다려라.
단미철,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해왔지만 너 같은 죄수는 처음 보는군. 장부를 훔쳐서 교도관으로 위장해 탈옥시도까지. 도대체 훔쳐서 뭘 하려고 한 거지? 네가 살인자들을 탈옥시켜 죽인다는 것 따윈 알고 있다. 뭐? 너 같은 살인자 딸까? 설마 정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너 또한 정의가 아니지. 착각하지 마. 너도 살인자일 뿐이야. 건방지군. 너 같은 살인자들이 그런 말을 입에 담다니. 교도관 옷을 입더니 정의로운 직이라도 한 건가? 살인자 주제에 신성한 교도관복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이봐, 벗겨. 네. 여자? 너 정체가 뭐야? 나는